아, 그건 영업사원한테 따로 얘기하면 되는 거. 네, 다 등록 마무리되고 노란 담보 장착하면 그때 사업자 내면 그때 한번 정정해달라. 네, 디젤 트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그 안녕하세요. 영업용 넘버 하나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3.5톤 뉴인바디 새 차인데, 아, 신차요? 예. 신차 출고가 언제죠? 7월 초에서 중순이라고 우선, 뭐 예. 임대 넘버로요? 아니면 개별로요? 개별로요. 출고 열흘 전에 넘버 계약하면 되거든요? 예. 아,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그때 영업용 넘버 구입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자야 미리 내셔도 되는데 어차피 예. 두번또 가야 돼서 그거 나오면 운송업 직원으로 번호판을 다 이제 마무리되면 허가권이 나와요. 개별 그 허가권이 관청에서 나오는데 그거 들고 종목 추가로 한번또 가야 되니까 차는 뭐 현대 거예요? 현대 거 그러면 차 1.5톤. 출고할 때는 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발행을 했다가 넘버 이전이 다 끝나면 그때 이제 허가권이 나오고 사업자 만들고 그때 한번 계산서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아, 그건 영업사원한테 따로 얘기하면 되는 거. 네, 다 등록 마무리되고 노란 담보 장착하면 그때 사업자 내면 그때 한번 정정해달라 아, 혹시 그렇게 필요 얘기했어요. 서류 혹시 알수 있을까요? 아, 지역은 어디시죠? 노량진이요. 제가 구비 서류하고 명함이랑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서류는 미리 준비해 놓으셔도 되고. 노력하고 네네네. 방문 드릴 때 미리 연락드리고 방문 드려야겠네요. 그렇죠. 하루 전날에 약속 잡아주시고 서류 들고 오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접수하고 진행하고 다 나올 때도 뭐 영업사원이랑 다 이야기를 해서 뭐 이전 서류도 저희가 받을 거고 아, 그렇게 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